라파 아이돌? 슈퍼스타다. 천진난만 함? 순둥순둥한. 빠른 달리기. 좋은 제구력. 그건 정확하게 안 재봐가지고 뭐. 근데 빨라요, 뭐. 일단. 자신 있습니다. 한번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뛰어보면은 그래도 비빌 수는 있다. 네, 아,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잘생긴 얼굴인 것 같아요. 저는 자체가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귀여운 얼굴, 귀여운 얼굴. 귀여운 얼굴이, 네. 경산 볼파크. 3의 원동력? 저는 자신 그 자체입니다. 너무 기쁘다. 엄청 설렌다. 운동 힘들다? 최강 야구팀. 뭔가 운동할 것도 잘 돼 있고, 네. 할 곳이 예, 많으니까 시설 잘 돼 있고 유노인 것 같아요. 유노. 저도 강준서 선수가 네 제일 친한 것 같습니다. 원래 친했어요? 아 이제 그 루키 때 처음 봤는데 그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냥 괴롭히고 싶은 매력? 일단은 엄청 든든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릴 때는 놀리고 챙겨줄 때는 챙겨주니까 네 그게 제일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글자로 안 됩니까? 오키나와 가고 싶습니다. 휴가 가고 저는 저희 집 거실로 하겠습니다. 비주얼 담당이요. 조용한 사람. 네, 조용한 사람. 아, 네. 우선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만큼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빠른 신의 1군에 올라가서 뛰고 싶습니다. 저도 동계 기간 동안 준비 잘 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해가지고 빨리 좋은 실력 보여드리고 네, 1군에 계속 있는 게 목표입니다. 네, 여기 주시고. 두 분 친해요? 네. 제일 친해요? 아니요. 일단은 하나, 둘, 셋, 한번 박수 한번 칠게요. 하나, 둘, 셋. 경산 토기. 경산 토기. 현원 교수는요? 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어요? 원래 분리다 별명도 없어요? 핸들이 지어준 별명이나? 핸들이 저는 별명 딱히 없고 나는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 야구요. 오 저는 자신 있는 거? 웃는 거요. 웃는 거 자신 있어요? 야구 중에서도 어떤 거? 타격이요, 타격. 타격? 네. 오면 다 칠 수 있어요? 네. 오소환 선수 공도 칠 수 있어요? 네. 홈런 칠 수 있어요?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눈웃음? 웃음. 웃음? 네.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버릇 있어요? 저는 버릇 하나도 없어요. 베개를 안 든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베개 안 꽂아요. 없다고 그래요? 저도 베개 안 꽂아는 것 같아요. 베개 안고 올 때 베개 가져왔잖아요. 네. 그거 왜 가져왔어요? 아빠가 편하다고 잘 때 편하다고 챙겨가라고. 아 원래 쓰던 베개는 아니고? 네. 약간 해외여행 가보고 싶어요. 어디? 아무데나. 생각나는데 저 부산. 뭐야?
네?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지금 생각나는 곳은 부산 가고 싶어요. 부산 가고 싶어요? 네. 그 약간 자유로운 도시 같아서. 아 자유로운 도시. 드라마. 드라마 뭐가요? 금수저 보고 있어요. 만약에 본인에게 금수저가 생긴다면 바꿀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야구란 인생? 나에게 야구란 전부. 난 야구 선수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야구 없어지면 어떡해? 야구 없어지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야지 뭐. 최상 선수는요? 저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딱히. 할 게? 저 바리스타. 바리스타? 네. 커피 좋아해요? 아니 다 보고 싶어요. 아. 저는 유튜버. 유튜버? 무슨 네. 유튜버 할 거예요? 그냥 먹방 유튜버요. 먹방 유튜버? 좋아하는 네. 음식 뭐예요? 저요? 돈까스 좋아해요. 돈까스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 맛집이요? 돈까스 맛집? 압구정에 있는 하루 돈까스. 메밀이랑 돈까스. 메밀이랑 돈까스. 네. 영광입니다. 행복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첫 인사?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야구 잘한다. 야구 잘한다. 해머님. 저 왜. 윤선 선수는 비주얼 담당하고 싶대요. 지금 저는 비주얼.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네.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우 선수는요? 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비율 담당? 비율? 키가 자신 있나요? 네. 빨리 적응하기. 빨리 적응하기? 네. 저 일곱 무대에서 뛰어보기. 일곱 무대 뛰어보기. 그래? 네. 지금요? 둘이. 여기 뭐지? 괜찮아요? 좀. 근데 좀. 즐겨. 몇 킬로? 80. 80? 잠시만요. 좀 무겁네. 역시 무게 담당인가? 무게 담당이라서 덤벨이죠. 대구 사나이. 없는 짱구? 짱구? 모자라잖아. 그냥 애들이 볼살이 좀 많아갖고 짱구라고 부르더라고. 짱구라고 부르. 특히 내가 잘하는 거. 나 이건 진짜 자신 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게 야구 쪽이에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재정 선수는 야구라고 했고. 특기 없는데. 피지컬입니다. 수비 능력 요. 시원 선수 키 몇이에요? 저 89요. 아버지가 85요. 에러 포인트. 재미있는 성격. 다정 시크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불러줬어요?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다정하다고? 약간 네. 츤데레? 네. 시원 선수는요? 친해지면은 재밌어갖고. 친해지면은? 저 선크림은 무조건 오른손으로 발라갖고. 왼손으로 바르면 안 돼요? 왼손으로 바르면 좀 미끄러운 느낌이 들어갖고. 아 미끄러워서. 전 입술 깨물기. 아. 야구할 때 입술 깨물어. 아, 립밤 가져왔어요? 네. 스트릿 맨파. 쇼미더머니. 아 특별히 응원한 팀 없었는데 트릭스 멋있었는데 금방 떨어졌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는 거. 네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 아 집에서는 치진 않아요. 그럼 어디서 쳤어요? 숙소에서. 숙소에서? 네. 세핑 치고 그냥 간단히 뭐 100도였나? 아 110도. 네. 야구 배틀로 하는 거잖아요. 네. 해봤어요? 아, 한 몇 초? 몇 초만. 몇 초 정도 해봤어요. 네. 그럼 일단 챌린지 돼요? 네. 돼요? 아, 100도보다는 세핑을 더 쳐. 그럼 이따 세핑 가능? 출시랑. 저 데려와도 돼요. 장민이랑 출겠습니다. 전, 아니, 몰라. 아, 진짜 몰라서. 아. 래퍼 누구 좋아해요? 이번에 이영지 보고 있어요. 네. 지구 오락실도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유튜브 봤어? 유튜브 그모요. 네. 나가고 싶어요? 차린 건 불도 없지만 초대해 준다면 나갈 의향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는 거 좋아해서. 아 보는 거. 네. 나에게 전부. 아니, 내가 할라 했는데. 늦었어?
나의 모든 것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나의 모든 것. 저 그럼 뭐 하지? 댄서? 딱히 야구 말고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네. 익숙하다? 익숙하다? 왜요? 라이언즈 TV를 너무 많이 봐갖고. 아, 그 경산에서 찍은 거 찍어봤어요? 네. 그리고 장미 선수는요? 이것도 다섯 자로 해야 돼요? 다섯 자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시골 느낌. 여기 삼성에서요? 응. 저 시온이요. 저 장민이요. 나? 저 오키나와 가서 훈련해보고 싶어요. 오키나와? 전 제주도. 전 무게요. 무게? 네. 전 센터 하겠습니다. 센터? 왜 센터라고 했어? 춤을 잘 추니까? 메인 댄서? 아, 할 거는 제대로 하는 게 나아서. 성장하기? 성장하기?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실력? 네. 그리고? 많이 배우기. 많이 배우기. 김상수 선배님. 왜요? 어릴 때부터. 팬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시원 선배님? 이상민 선배님. 이상, 왜요? 좌투시고 올 시즌 잘 던지셔가지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장난스럽게 해도 되고 있어요. 유니폼 많이 사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유니폼 많이 사주세요. 화이팅! 해요. 무릎에까지 앉았는데 하트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아, 하트 이름. 아. 응. 여기 보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커플룩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얘가 좋아해가지고 저 따라 해본 것 같아요. 원래 친했어요? 다 힌트로 맞췄어요? 뭔데? 아니요. 근데 어쩌다 다 힌트 있는 거예요? 단정하게 입고라고 네. 해가지고. 아, 최대한 단정한? 나의 최대한 단정하죠? 아, 최대한 아닌데 좀 단정한. 아, 최대한 아닌데. 동현이랑 인사했어요? 네. 네. 안 울었어요? 네. 눈물이 없는 편? 네. 감수성이 좀 부족해서.